자, 드디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줄을 잡아볼게요. 오, 귀여워. 와,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막 그죠? 예. 밑에 있는 고기들한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네요. 과연 대물 도세치가 이 미끼를 따라 올는지 기대가 됩니다. 와, 히트! 우와! 우와, 던지자마자 트롤링 던지자마자 잡혔어. 우와, 뭐예요? 뭔지 몰라? 튜나 같아요. 튜나 보인다, 고기. 튜나. 우와, 내가 잡을게. 우와, 고기 있다. 우와! 우와, 참치다! 참치! 우와! 우와, 저 살아있는, 우와! 태어나서 살아있는 참치 처음 만나봐요!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참치, 우와! 좋으세요? 우와, 이쁘다! 아니, 참치 잡아본 적 있어요? 예. 네. 새끼잖아요, 빨리 놔주세요. 자랑하냐? 아, 이건 놔줘야 되는 겁니까? 네. 어린 참치들. 아니, 그래도 이거 잡은 건데. 잠깐만, 이거 뭐, 그래도...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됐다. 안녕. 예, 너무 새끼니까. 아, 너무 새끼여서 놔줬습니다.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 좋네요. 그럼 이제 큰 참치, 큰 마린, 큰 도세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이번엔 두 사람에게 나란히 입질이 왔군요. 네. 자, 우와! 내가 잡은 트롤링으로 잡은 첫 고기야. 우! 예! 오, 줄무늬. 오! 오, 너무 예뻐요. 우와, 줄무늬가 옆에 쫙 있고 김포르님하고 확실히 모여 다니는 고기라서 예, 동시에 예, 잡았네요. 우와! 고명한과 거의 동시에 참치를 낚아올린 김기성 프로. 아마도 이곳이 도세치뿐만이 아니라 참치 포인트기도 한 모양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이즈가 작아도 역시 튀어나네요. 참치 손맛이 괜찮았어요. 너무 예뻐요. 아이고, 쉴 틈 없이 또 신호가 왔군요. 자, 이번엔 어떤 녀석이 걸렸을까요? 뭔가 다른 잡고다? 이거 들려, 들려. 오, 달라! 아까 어슬려. 와. 어허, 이번엔 제법 힘을 쓰는 녀석. 그쪽으로 간다. 동시에 입질을 받은 고명화는 드디어 낚아 올립니다. 와, 큰아! 우와, 야, 이게 등에 줄무늬. 와, 이게 전형적인. 우와, 참치. 점다랑어. 점다랑어? 예. 우와. 예, 참치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와, 대박. 아, 아우, 참치 맛이네요. 우와, 크다. 저는 입질을 했는데 빠졌어요. 그리고 형님 참치가 제 채비를 걸었어요. 뭐라고요? 저 핑계 대시는 거예요? 핑계라기보다는 트롤링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비와 채비 사이가 간격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채비가 안 걸렸어요. 네. 배 위는 낚시 열기로 후끈후끈. 미처 카메라로 담을 수는 없었지만은 티저를 따라 참치대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아, 이 포인트 기가 막히네. 아니, 참치들이 계속 쫓아와. 와, 히트! 빨리 랜딩하세요. 그렇지 않아. 트롤링 시작하자마자 지금 몇 마리째예요? 예, 지금 다섯 마리째인가
기억도 안 나. 야, 포인트가 아니어도 항상 낚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김프로. 아, 진짜 가르친다. 몇 마리 잡았더니. 빨리빨리 넣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왔어, 왔어. 왔어? 계속 가, 계속. 계속,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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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 미친다. 그야말로 풍요로운 힘일란 해요. 이 바다가 두 남자를 흥분시킵니다. 오전 낚시 시간이 지나고 부랴부랴 허기를 달래기로 한 일행. 그래도 다리죠. 야, 이 태국 바다에서 먹는 치킨 진짜 맛있네요. 이제부터는 다시 도세치를 노릴 시간이 올 때까지 멈춰서 낚시를 해볼 참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갔어요. 캬, 캐스팅하기 무섭게 찾아온 입질. 뭐 걸렸어요? 뭔지는 잡아봐야지 알죠. 이쯤 되면 여긴 낚시 천국이 확실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찌트입니다. 자, 방생하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가라. 가벼운 알미늄 베이니만큼 흔들림이 많아서 서 있기도 힘들지만은 꿋꿋하게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허허, 이번에도 아주 실한 녀석. 이러니 낚시를 멈출 수가 없는 거겠죠. 야, 첫 번째. 아, 이거 무슨 패치 같은 게 있으면 달아주고 싶네. 파이트. 아, 쇼 파이트 또 다시. 오, 진짜? 히트 히트. 부터 30m까지 엄청나게 함정돼 있어요 지금. 빠졌어! 김프로님 몇 킬로 예상하십니까? 키로수보다 저는 어종이 더 궁금해요. 이야, 정말 두 사람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큼지막한 GT를 잡았군요. 이야, 정말 잡고 싶었던 GT. 얘네들 이게 문제야. 왜 그래? 이빨합니다. 거의 1m에 육박하는 GT를 잡았으니 신이 날 법도 하군요. 제가 걸었던 거는 진발 저를 물로 끌어당겼어요. 나 진짜 발이 이렇게 헛디뎌져가지고. 와, 이렇게 꽂았으면 잡는 거였는데. 대물을 놓치고 더욱 전이가 불타오른 고명환. 다시 집중해서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잠시 후. 와, 내가 느낌 좋다 그랬지. 자, 고명환을 진 빠지게 한 녀석.
역시 힘 좋기로 유명한 물고기 자이언트 트레발입니다. 배전까지 끌려와서도 여전히 힘이 펄펄. 어떻게든 줄을 벗어나려 끝까지 거세게 몸부림을 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힛! 힛이다! 힛! 또 나가요? 예. 자, 이번에도 뭔가 손맛이 남다른 녀석? 신중하게 자세를 잡아보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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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가는 건가요? 예. 지금 저... 우와! 와, 밑으로 계속 쳐박는다. 이때 감으면 안 되죠? 차고 나가면 그때 살짝 내리면서 감고 그럼. 야, 시빌라 최고네. 제가 봤을 때 아까 방금 잡았던 제 거 사이즈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낚싯대 어딜 잡아야 돼? 위를 거기 잡아. 여기? 릴을 잡으세요. 그렇게 안 돼. 릴을. 여기? 릴. 릴? 네. 이렇게? 네. 그래, 아, 이게 편하네. 아, 진작 이렇게 알려주지. 지금 처음이지? 아니, 예. 저 지금 처음인데. 바다에서 이런 대물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고명환. 안간 힘을 쓰며 밀고 당기기를 이어갑니다. 오, 저기. 오! 오! 오, 마지막 힘을 넘었어.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자, 드디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와, 20km 된다. 우와. 이게 무게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우와. 오, 겁나 크다. 고기를. 아니, 또 살아있는데? 우와. 아니, 지금 선배님께서 커 보이는데 프로니까. 아,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얼핏 한 12cm는 더 클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최고입니다! 우와! 막 움직이고, 여기 자꾸 뺑글뺑글 돌아. 이거 어떻게. 다른 거는 막 여기 자꾸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를 자꾸 하는 거는 스피닝으로 할 때. 밑에, 릴이 밑에 있을 때 스피닝으로 할 때 여기를 잡고 하는 거고, 베이트는 릴을 잡고 하는 거예요. 릴을 잡고 랜딩을 해야지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야, 그걸 미리 가르쳐줬어야 돼. 형님이 이렇게 큰 고기를 잡을지 몰랐죠. 내가 지금 쳐보니까 액션이 제대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일 큰 게 물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남자라고 하면 한두 시간만 배우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명환 형님이 아직 회의를 그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랬지, 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 정말 생각보다 이게 정말 보기도 힘들고,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적인 파워가 굉장히 또 세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걸고 나서 장애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라인이 끊어진 경우가 굉장히 하다하게 너무 많아요. 명환 형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감이 있어요. 그 감각, 촉이 있다고 하죠.